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깔끔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막 썩 깔끔하진 않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비티가 충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통과 의사가 발견하는 것이 캐치입니다. 이 치통이 있는 것과 의사가 충치를 발견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서로 확률 투세이크가 있다. 이 확률이 높으면 캐치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확률이 높다면 이 확률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캐비티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와 얘는 서로 독립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상관관계가 캐비티에 의한 정보로서 상쇄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가 오고 우산을 쓰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우산을 쓸 확률이 길에서 우산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면은 교통체증이 발생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런데 레인,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정보는 서로 간에 상호 독립적으로 되는 거죠. 레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두 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레인, 비가 온다라고 하는 정보에 의해서 상쇄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파이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는 이벤트와 연기가 발생하는 것과 알람이 울리는 세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원인이고 즉 스모크와 알람이 결과가 되겠죠. 뭐는 이제 인과관계가 형성을 합니다. 그럴 때 연기가 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연기를 발견할 확률과 알람이 울릴 확률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죠. 하지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둘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파이에 대한 불에 대한 정보로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보의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게 정보의 깊이라고 해서 별도의 학문이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어떤 정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이 도둑이 드는 경우 벌거러리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하고 지진이 발생한 것하고 알람과 존과 메어리가 전화를 한 것하고 이 다섯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전합시다. 자, 도둑 인과관계, 인과,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도둑이 드는 것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알람을 울리는 원인이 되고 알람이 울리게 되면 존과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과 메리는 알람과 이 다섯 가지 이벤트는 서로간의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정보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존과 메리가 각기 나한테 전화를 거는 확률의 상관관계는 없어지게 됩니다. 상호 독립적으로 되는 거죠. 존이 만약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메리도 나한테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알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람이 울렸다는 정보를 내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존이 나한테 전화할 확률과 메리가 나한테 전화할 확률 간에는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과목과 두 번째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의 내용을 기억을 되살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